of stress, got a lot of stress, bro.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Yes, yes.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약간 피곤해 보인다고 지금 보이시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오프화이트와 나이키 콜라보레이션 신발 덩크로우가 이번 주 금요일날 발매가 되기 때문에 이제 셀렉샵들마다 그 드로우 이벤트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새벽부터 나가서 줄을 서서 응모를 하느라고 너무 피곤합니다. 근데 편집 작업은 너무 피곤해서 못할 것 같고 이렇게 비디오 촬영은 계속 해놓고 오늘은 그냥 자려고 해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다음날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제가 말레이시아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또 오랜만에 하나 가져왔는데 구독자분들의 또 많은 요청이 있었던 비디오입니다. 2018년에 나왔던 미르플라의 라라 스트레스라는 오디오 리액션 비디오를 오늘은 준비를 했어요. 이 라라 스트레스 뭐 이름에서부터 아시겠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받고 삽니다. 근데 이 미르플라의 그 스트레스도 우리의 삶과 똑같아요. 열심히 또 허스를 해야 되고 또 남들보다 더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잠을 또 덜 자야 되고 이 미르플라의 라라 스트레스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저도 마인드셋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굉장히 좀 동기부여를 주고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허스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들어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미르플라의 라라 스트레스 리액션 비디오 시작합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Voice가 워낙 좋은 래퍼인 만큼 벌스가 굉장히 기대가 돼요. 다시 한번 들어볼래. Yeah, 진짜 이렇게 중독적인 톤을 가진 래퍼는 말레이시아에서 아마 미르플라가 독보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톤이 멋있으니까 랩도 굉장히 묵직하게 들려요. 계속 들어보죠. 게다가 이 곡이 주는 메시지 때문에 이 곡이 진짜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건 진짜야. 그 묵직한 톤이 다른 래퍼들의 랩과 너무 달라. 제 목을 이렇게 딱 조여오는 느낌이 들어요. 미르플라이 랩은 제가 때로는 어떻게 느꼈냐면 물론 뭐 하티폭 이런 곡들을 들어보면 막 신나기도 하지만 톤 자체가 굉장히 러하고 무겁고 중후하기 때문에 뭔가 그 암살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뭔가 이 강력한 힘을 가진 파이터 같은 느낌? 예,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게임 캐릭터로 생각을 해보면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스트리트 파이터 2가 게임 말고도 그 짤막한 애니메이션이 있던 거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스트리트 파이터에 나왔던 이제 최종 파이널 보스인 약간 베가 같은 카리스마가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져요. 아 무슨 베가 같아. 그때 어렸을 때 제가 베가의 어떤 모습과 목소리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게다가 이 곡은 말레이어가 아니고 전부 영어 랩이에요. 야, 이 노래 존나 힙합이다 진짜. 아, 이게 진짜 fucking 힙합이다. 아. 미르플라의 라라 스트레스 오디오 리액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존나 힙합이에요. 그 수식어 말고는 따로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이게 진짜예요, 진짜. 약간 곡의 분위기랑 느낌은 다르지만 약간 바이브가 느껴졌던 거는 저는 왠지 미르플라의 라라 스트레스를 듣고 링로스의 BMF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 BMF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링로스의 그 벌스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링로스가 그렇게 스킬풀한 랩 스킬을 가진 래퍼가 아니에요. 근데 그 굉장히 그 낮게 깔리고 중후한 톤과 뭔가 이렇게 말 그대로 진짜 제 목을 조여오는 듯한 느낌의 그런 랩 스킬이 굉장히 멋지기 때문에 링로스가 또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건데, 미르프라의 랩 스킬도 링로스의 바이브랑 굉장히 비슷해서, 아, 이게 그가 랩을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뱉을 때마다 굉장한 묵직함이 느껴져요. 아, 이거는 뭐 진짜 그 무거운 차들 있잖아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주행하는 듯한 느낌의 그런 벌스예요. 트랩 음악을 만들면서 래퍼들이 어떻게 자신의 랩을 돋보이게 하는지를 많이 궁리를 하곤 합니다. 근데 미르플라는 자신의 그 묵직한 톤을 제대로 100% 활용을 해서 이 곡을 굉장히 하드하고 무겁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미르플라의 랩 스타일의 어떤 매력이라고 봅니다. 아, 진짜 좋네요. 저는 왜 이게 2018년에 나왔지만 조회수가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지금 영상 보는 기준으로 36만 회가 넘는데, 아, 이런 곡들은 좀 재조명을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미르플라이 리액션 비디오를 곧잘 찍었지만 굉장히 턴업되는 곡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미르플라도 링로스 같이 약간 좀 소울풀한 트랙도 굉장히 랩을 하면 멋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좀 러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랩으로 모든 거를 보여줄 수 있는 트랙으로 만든다면 아마 그의 재능은 아마 더 빛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십시오.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